첫 번째,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는 어디가 좋을까요? 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역시 뭐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강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재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재개발 예정 지역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어디가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답변 주실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 잡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인사도 처음에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인사도 간략하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입니다. 한강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. 근데 한강변을 제가 보면은 이게 한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우선은 송파구의 풍납동 같은 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. 서울 풍납동에서 오신 분뭐 계신지 모르지만 서울 풍납동에 여러 사람 갔다가 망했습니다. 완전히 망했습니다. 거기는 왜 그러냐면 문화재가 나 문화재가. 그래서 서울 한강변 좋아하다가 한 300명이 망한 데가 풍납동이에요. 지금 거기 공원이 돼 있어요. 제가 20년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못 모르고 막 그냥 집을 사들이다가 싸서 그때 그 당시에 쌌거든요. 결국 싼건 비지떡이라고 결국은 거기서 아파트도 아예 못 짓고요. 집만 헐고 집 헐고 나서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20년째 방치돼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공원이 됐더라고 공원이.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결국은 내 땅이 공원이 돼버린 거죠. 그게 그걸 시작으로 그 풍납동 일대가 완전히 지금 집을 구청에서 사들이고 있어요.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구청이 사들여서 전체를 공원을 만들려고 그쪽에 한번 보시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한강변은 사지 말아야 될 곳을 꼭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. 그다음 옥수동 봄 되면 그 개나리 꽃피잖아요. 그 돌을 깨서 버리는 돈이 땅값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쪽 강북 쪽이 힘들고 그 건너편에 뭐 현대 아파트 이런 데는 워낙 비싸니까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강북 쪽에 이 마포라든가 용산까지도 괜찮은데 부분 개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 강서구 쪽 가양동 양평 현재 성산대교 부근 그런 쪽에가 괜찮고요. 자금을 적게 드리는 거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쪽에 가시면은 아파트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. 오래전에 저 처음에 그 동네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같았어요.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로 하면 죄송하지만 아파트가 강을 안 보고 있고 뒤로 돌아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한강 쪽이 베란다예요. 정문이 저쪽 남쪽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서구 쪽에 성산대교나 행주산성 가는 행주대교 강변도로죠. 올림픽도로 끝 지점 그 어딘가에 가서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거의 한 20층 올라가 있거든요. 반포만 해도 저 아파트가 뭐 저층이니까 재개발이 빨리 됐는데 재건축이 같은 강서구는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사실 재건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도 한강변에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현재로서는 강서구 가양동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조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망원동 쪽, 또 여기 소마토가 인접해 있는 이 합정동 쪽 이런 쪽에도 이제 그냥 상가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다가구를 통째로 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. 그래서 결국은 한강변이 거의 끝에서 끝까지가 약 40km 됩니다. 거리가 40km 되는데 돈이 되는 지점은 마지막 남은 데는 강서구 가양동 쪽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강변도로 옆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강남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여의도로 입성하시길 권해드려요. 여의도. 여의도는 어차피 사면이 다 한강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건축을 제가 오래 해봤는데 강줄기를 도로로 분석하는 거예요. 한강 넓이가 한 2km 되거든요. 한강 넓이를
그 건축법에서 도로로 보는 거죠, 도로. 그래서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가 이제 한국 최고의 이제 그 재건축 단지로 변하겠죠. 그래서 그와 똑같은 법으로 이제 다른 강변 쪽에도 적용을 시킬 겁니다. 서울시에서. 굉장히 희망적인 거고 결국은 외국에서는 강변 도로를 달리면은 그 도시 안에 공원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뀔 겁니다. 그래서 그 정말 물을 보고 사실다면 첫 번째 강서구 가양동 쪽, 두 번째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의도로 가세요. 여의도가 특히 영등포 쪽 여의도보다는 용산이나 마포 쪽 여의도가 좋아요. 영등포 쪽은 색강이잖아요. 강이 좁아가지고 색강이에요. 경치가 별로 없어요. 잘못 가면 영등포 저기 안 좋은 동네를 보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포나 용산 쪽 그 여의도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 개념은 강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 10년이나 뭐 길게는 20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을 길게 묻어놓을 분들은 그쪽을 제가 권해드리지만 갑자기 뭐 모든 걸 다 걸고 간다 그러면 여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강을 잘못 가가지고 아까 망해버린 그 풍납동 사건 같은 데는 굉장히 괴로운 거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천호대교 주변에도 풍납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그 굉장히 그 나홀로 개발된 데가 많은데 이 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으면 나홀로 아파트는 몇 개 빼놓고는 가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구수가 역시 많아야 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파트를 또 지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강서구 가양동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또 아주 많다. 그런 경우는 잠실에 있는 중후아파트 단지인데 거기는 시간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걸립니다. 왜냐하면 현재도 20층인데 그 20층을 헐고 나서 또 개발을 하려면 힘들거든요. 그리고 현재 가격이 거기는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뭐 투자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한강을 조심해야 됩니다. 한강을 잘못 가서 실패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강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면 답은 잘못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최 소장님이 무조건 한강도 결국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또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, 두 분이? 네, 하우스토리 정설입니다. 자, 보통 이제 우리 한강을 보면요, 남쪽 라인들은 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, 좀 북쪽 라인들은 좀 뭐 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좀 보통 형국이에요. 그래서 보통 남쪽은 좀 재건축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이제 한강이 뭐 이북, 뭐 한남동이나 다 그쪽은 보통 재개발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, 저는 뭐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저렴하게 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더 초기 투자금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강북쪽 라인의 한강변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는데, 일단 뭐 입지적인 지역은 제일 좋은 거는 인근에 아파트가 형성된 지역 바로 옆에 좀 낙후된 지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할 수밖에 없다. 저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개발이 되겠죠. 그 왼쪽에 이제 동부이촌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, 그 우측 라인 뭐 한남의 우측 라인들에 좀 약간 좀 오래된 낙후된 지역들이 있는데 뭐 또는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도 가격이 향후에 뭐 한남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오를 수 있고, 뭐 자양동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어요. 뭐 금액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올랐다는 표현이 뭐 예전 4년 전에도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. 아, 그 전에 했으면 더 뭐 저렴하다고 하는데 뭐 실제 지금 기준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몇 년 후에 가치를 봤을 때는 뭐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다 볼 수 있고요. 서쪽 라인도 보면 서쪽 라인 마포에 저는 이제 망원동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어요. 망원동이 실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과거부터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아인도타운 개발하던 시절에 망원동도 뭐 개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많이 흐지부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들이 뭐 지금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고 물론 신축들 들어오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동의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이 마포의 망원동 같은 경우도 뭐 입지적인 부분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더 저렴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자체가 이미 뭐 타이틀이 뭐 광진구나 마포구
어찌됐든 좀 인기 있는 지역 한강변에 있고 교통이 또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고 뭐 한강 이남 쪽도 보시도 좋지만 뭐 저는 이쪽 라인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좀 저평가된 지역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